움직인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역동적인 자세까지 싱크로율 100%.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어머. 시계 초침 끝에 인형을 매달았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건 진짜 몰랐네.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눕혀놓고 나니까 하얀 얼음판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얼음판 같아요. 시계는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은 테두리가 이게 또 트랙 같네 이게. 정말 이쁘다. 정말 좋아, 정말 좋아. 그날 밤. 뭐해? 일 끝났어? 아니, 일하는 줄 알았더니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보수 작업했어. 보수 작업? 가게로 찾아온 아내와 딸. 무서운 게 있어서. 아유, 언제 이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와, 진짜 대박이야. 어느 정도로 빠지신 거예요? 빠졌죠.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 있는 거죠. 진짜 아빠가 진짜 애정을 갖고 하신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네, 신기해요. 사실 도토리에 빠지기 전만 하더라도 등산 마니아로 소문 자자했던 아저씨. 이 산에 다니는 게 나한테는 유일한 희망이고 낙이고 즐겁게 살았는데 어머님 많이 아프셔 저희 형도 좀 불편하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일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앞만 보고 살던 나날들. 진짜 너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 나이 먹고 힘든 거는 약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우연찮게 또 산을 좋아하니까 산을 갔는데 아이 도토리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날 보고 싹 웃는 거예요, 도토리가. 그래요. 마치 모에 홀린 듯 웃는 얼굴을 그리기 시작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토리 인형으로 발전됐고 아저씨에겐 자식 같은 존재이자 삶의 활력소가 됐단다. 진짜 도토리 자체가 좀 살아있어. 내 도토리 인형을 딱 완성하고 그 마음은 진짜 내 정상에 올라가서 멋있는 이 풍경, 광경을 보듯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요. 네.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좀 찡그리고 왔는데 도토리 만들고 온 날은 너무 좋아하니까 벌써 얼굴이 달라 보여요. 계속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취미 생활이니까.